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3호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오늘 공식 출범하고 여신과 수신 상품 판매를 시작합니다.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금리는 오늘자 기준으로 연 2.76%, 한도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억 7천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연 3.26%에서 13.1%에 한도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지난달 5천만 원까지 줄인 상황이라 토스뱅크로 대출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스뱅크 측은 금융당국이 하는 시장 안정화 정책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성에 따라 영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소상공인 전용대출 상품도 개발 중이며 영업시작 이후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선보일 예정으로 내년 이후에나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